뭐? 서울 가면은 서울 남자들은 싹 다 기집애 같대. 설마? 진짜야. 하는 짓이 완전 기집애래더라. 에이, 그럴 리 없어. 진짜라니까. 아,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어? 선생님, 선생님. 그 서울 남자들이요. 다 막 기집애 같나요? 하이 녀석들. 잘못된 사실이에요. 아. 얼마나 남자다운데. 왜요? 자,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야. 근데 오늘 유난히 교실이 덥다. 어? 아이고, 더. 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해요! 아직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무슨 소리야. 아, 선생님 말이에요. 장난 좀 쳤어요. 어? 너희들 말이야. 근데 혁필이 너 그 볼에 그 엽서가 붙었다? 아, 그 엽서 쓰다가 엎드려 잤는데요. 콧물에 붙었어요. 괴로워, 괴로워. 너희들 말이에요. 야. 요즘 상식이 너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상식 문제 하나 준비했어요. 잘 맞춰봐. 야. 연예인, 특히 여자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서 말이야. 어? 광적으로 막 쫓아다니는 거야. 어? 밤에 이상한 전화도 하고 말이야. 어? 세 글자로 뭐라 그래? 숫자로 시작해서 컷자로 끝나. 세. 뭐야? 스피커. 아, 다행이다. 전교 1등 놓치는 줄 알았네. 선생님요, 힌트 하나만 더 줘요. 잘 들어. 야. 숫자로 시작해서 컷자로 끝나는데 가운데 TLC 들어가요. 저요, 저요! 뭐야? 스티커! 아! 스티커! 왜 울어? 스피커 할까, 스티커 할까 고민했는데. 나는 영원한 2등이야. 스토커 아니야, 스토커, 이 녀석아. 야. 넌 정규 1등이라면서 스토커도 모르나? 나도 이제 한계를 느껴. 뭘 벌써 한계를 느껴면서. 선생님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우리 조금만 놀다가 해요. 좀만 쉬다 하자. 야. 그러면은 뭐 하고 쉴까? 선생님, 있잖아요.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서 이렇게 손목 때리는 거예요. 좋았어. 그러면 혁필이하고 선생님하고 가위바위보 하자. 자, 가위바위보! 아, 선생님 이겼네. 자, 돼야지 그럼. 이렇게 연약한 초등학생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자, 그러면은 다시 하자. 다시 이제 안 봐준다. 가위바위보. 아유, 선생님 좋네. 어? 알지? 선생님 알잖아. 자, 알잖아. 자. 너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왜 세게 냉정한 거예요? 아주 못된 녀석이야, 그냥. 선생님 너무 아프니까요.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웃기지 마, 이 녀석아. 웃기지 마. 개그맨 보고 웃기지 말라며. 뭐 먹고 사나? 무슨 소리 한 거야? 와, 대단해요! 선생님요, 선생님요! 이거 어떻게 해서 망원경인데요? 벌써 고장났는지 잘 안 보여요. 벌써 고장났어? 좋아. 왜 그게 안 보일까? 자, 한번 봐볼게요. 잘 보이는데, 왜? 그래요? 아, 멀리 잘 보인다? 신나다. 어? 자. 너 이 녀석 선생님 뭐 한 거야, 지금? 장난이나 치고 말이야! 장난 좀 칠 수 있지만 그런 거 갖고 그러네! 또 이 녀석 선생님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그럼 눈을 네모나게 뜨나? 아, 이 녀석들 새파랗게 어린 녀석들이 말이야. 새파랗게? 응? 그럼 우리가 스머프나? 이 녀석들 좀 선생님 안 되겠어. 산소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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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